너 대기라는 놈이 왜 추노꾼이 된 줄 알아? 그게 다 언년이라는 그 계집 종년 때문이야. 도저히 이 아이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. 소자 이 아이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. 종년 주제에 어찌하였기에 이 오망한 년을 명쳐서 그대 무엇을 했나? 나도 그대처럼 울기만 했어야 되는가? 네가 석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10년 전이나 시방이나 똑같으면 밤새 말이여 훌륭한 관료들이 다 도망갔어. 좌우 포청이 지금 발칵 뒤집혔네. 정통무예를 익혔으니 자네가 당할 수밖에. 어쩌다 관노로 떨어진 지 2년 정도 되는데. 저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. 여긴 어딥니까? 저희 집안이 불사를 돕던 암자입니다. 부상이 심한 듯하여 우선 모셨습니다. 왜 이 자리에 있는지. 송태하란 작자다. 사로잡아도 좋고 목만취해도 좋다. 낭자를 수소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같이 가시겠습니까? 불덩이 지분 냄새 나던가? 그놈이 계집을 달고 다니나? 지금 도망가는 것이 저뿐인가요? 나리도 같은 처지신지요. 조선에서 나 빼고는 일대일로 올릴 자가 없다면서. 어디로 가시렵니까? 정인을 만나러 가는 것인지요. 만날 수 있다면 벌써 만났을 것이고.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. 근데 대길 오라버니가 찾는 여자가 누구야? 한 여자를 10년 동안이나 찾는다고? 남모른 남자와 동행하는데 홍성명도 안 했다는 것이요. 저는 회원이라 합니다. 저를 지켜주고 싶단 말인가요? 언년이 찾으면 어쩔 텐가? 언년이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하네. 그르치고 말고야 그 뭐 있어. 언년이. 언년이가 왜 송태하랑 도망갔냐? 송태하 잡으러 가야지. 그놈 잡아보면 확실해지겠지. 도망가면 그냥 잡으면 되는 거야. 이렇게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. 만약 떠난 자는 간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면 되십니다. 나에게 오늘 일을 어찌 말씀드립니까? 난 이분과 혼인한 사이예요. 정년 혼인하신 것이 맞습니까? 네. 저는 노비가 아닙니다. 그럼 무엇입니까? 이마 이런 것까지 새겨질 줄은 몰랐습니다. 누명을 풀고 노비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신 유람이십니까? 뭐 찾을 줄 알았다냐? 언년이 어디 있느냐? 아직도 언년이 사랑하는가? 전 훈련한 판관승을 돌아와. 근데 어찌하여 송태란 말이다. 그 많고 많은 논평이 놈 중에서 기다리셨습니까? 칼을 두고 가셨어요. 언니, 이제 그만 놓아주게. 헤어져도 헤어진 게 아닙니다. 내겐 그대가 필요합니다. 세상은 안 되지.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. 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었는지. 어땠느냐? 지압의 위험이란 반노의 진지로 목을 거두시오. 칼을 거두어라. 저분이 제 정인이었습니다. 하지 마십시오. 그대 정인은 납니다. 기다리십시오. 다녀오겠습니다. 제가 그런 미천한 집안 종년한테 마음을 줬을 것 같나? 내 부인이 종...
이마에 낙인 벗기고도 여전히 양반 노인이지. 지킬 자신도 없으면서. 맨날을 기다리다 안 오시길래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생각했어요. 알았습니다. 죽은 줄 알고서도 그분을 잊지 못했지요. 그리고 나리를 만났어요. 나리를 속였고 전 나리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. 혜원이건 아니면 언년이건 그이는 그냥 내 부인일 뿐입니다. 나만큼 그대도 부인이 안 떠나길 바라지 않는 거야.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데 앉아보지도 못해. 볼일 올리고 혼자 떠나는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.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. 어디 안전한 곳에서 평생 잘 살 수 있는 거냐. 우리가 벗으로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다. 노비로 생각하는가?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은 말이야, 이게 다 노비란 말이야. 같이 가지 않겠나? 너 안 미쳤나? 감사합니다.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. 데려가라. 아, 꼭 살아라. 그래야 나도 산다. 연아, 잘 살아라. 너의 그 사람, 그리고 너의 아들.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다시 만날 때 어찌 살았는지 얘기해 주렴.